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 한 방에 이 초전도체 테마주들 오늘 뭐 초강세였죠. 상한가가 또 나오고 아주 20% 이상 급등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상한가에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죠. 신성 델타테크가 대장이었는데 상에서 하락까지 전환했다가 지금 보합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상한가에 매수한 사람은 지금 순식간에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30% 한방 맞은 겁니다. 자, 다시 이런 분위기에 2차전지 쪽으로 또 몰리고 있죠. 아, 이 산이 아닌가 보다. 다시 2차전지로 가자. 돈들이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아주 빠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지 말라 그랬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 괜히 욕심 내서 욕심이 나는 대로 본능이 시키는 대로 매매를 했다가는 잘못하면 순식간에 증시에서 퇴출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다 그러면 조금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2차전지는 그래도 실체가 있죠. 얘는 2차전지 소재 부분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갔어도 아주 급락이 나오지는 않는데 최근에는 아주 크게 흔들리고 있죠. 그러니까 2차전지도 상당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뭐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여기서 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 자, 바이오는 지금 얘가 무너져도 다시 2차전지로 돈들이 가버리니까 이거 뭐 도대체 언제쯤 좋아질 거냐? 상당히 답답한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0원짜리 회사 덕분에 초전도체 테마 타고 시총이 5배로 불었다. 주요 주주들은 당연히 매도하겠죠. 이건 기회다 하고 매도할 겁니다. 근데 더 있다가 매도를 해도 되고, 더 많이 올랐을 때 매도해도 되겠지만, 일단은 뭐 가치 대비해서 뻥튀기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으니까, 매도하면서 상당히 이득이겠죠. 어차피 얘들은 8월 말이 되면은 제자리로 돌아올 운명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벌었죠. 8월 말까지. 근데 중간에 이제 어떤 소식이 나올지 모른다. 이게 이제 관건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런 소식 하나 내버리면 이 소식 하나에 그냥 박살나 버린 거죠. 자, 이런 소식도 그냥 여기에서 냈을까? 어떤 세력들이 냈겠죠. 자, 상온, 상압, 초전도체 테마로 엮인 기업들 주가가 급등을 하니까 주요 주주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섰다. 초전도체하고 무관한 종목들도 너는 초전도체 맞아 하고 그냥 너 구리 회사잖아. 그러니까 초전도체 회사 맞아. 남 만드는 회사 아니야? 그럼 너 초전도체 해 그냥. 그런 상황이죠. 그게 테마 타고 올라간 거. 자, 가장 큰 테마 연결고리는 LNS 벤처 캐피탈, 이 퀀텀 에너지 연구소 투자를 했죠. 그래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 시장성이 없는 회사다라고 생각해서 이 LNS 벤처 캐피탈은 여기를 투자했지만 전에 손실 처리했죠. 요거는 돈을 건질 가능성이 없구나. 손실 처리했습니다. 자, 손실 처리했는데 이게 또 내일 어떻게 바뀔지 모른답니다. 이게. 손실 처리를 하긴 했는데, 야, 그래도 8월 30일 날, 8월 31일 날, 이제 이런 게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이거는 크게 올라가겠지 뭐. 요렇게 또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급락이 나왔다 그래서, 그냥 무너질 거냐? 그건 또 모르는 겁니다. 요런 거 가지고 아주 크게 흔들어 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근데 날짜는 8월 30일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부분이 크게 올랐다가 박살났다가 다시 올랐다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릴 겁니다. 하루 등락폭이 뭐큰 거는 한 30%에서 40% 정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고목 델타 화공 특별 관계자들은 신성 델타 테크 지분 1.69% 매도했다. 일본 회사에서. 그리고 특별 관계자인 고목 춘자회 3명도 주가 급등 시작한 28일부터 해서 지금까지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다.
덕성 같은 경우에도 친인척 이재종 씨가 4일 7일 5만주 3만 6천주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0.8에서 0.7로 낮았다. 나중에 이제 이것도 또 팔면 또 공시가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지금 상황인데 그래도 내려갔다가 저가 매수해서 또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소식으로 지금 박살이 나고 있지만 이런 소식을 누군가가 일부러 냈을 겁니다. 이런 소식 하나 내봐. 이렇게 냈겠죠. 상한가에서 저 소식 내고 박살을 내버렸다가 다시 저가 매수가 들어와서 끌어올리죠. 변동성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대장이 무너지니까 대창 오전에 이것도 20% 갔다가 마이너스 17% 갔으니까 지금 하루 등락폭이 거의 뭐 38%입니다. 38%. 여기서 여기까지. 38%가 변동성이 생기죠.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남도 마찬가지. 얘가 완전 대장이었죠. 쭉 치고 가다가 오늘 22%까지 갔다가 저가 25% 마이너스. 오늘 하루 변동폭이 47%입니다. 47%. 여기에서 끝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이 소식 가지고 좀 박살내고 다시 그래도 8월 30일 결정되니까 그때 보자 하고 다시 올라갈지 모르는 일입니다. 모르는 일이다. 신성델타 테크는 지금 저가가 마이너스 9%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9%에서 다시 올라서서 지금 플러스 9%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돈 놓고 돈 먹기 상황이 아주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다. 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 바이오 쪽은 상당히 지금 뭐 안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파란색이죠. 외인기관 시장 매도가 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바이오 쪽 하락이 오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오늘 바이오 쪽 하락이 크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별로 없다. 최근에 증시는 완전히 널뛰기 장세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에코프로가 이제 이 초전도체 주들이 좀 무너지니까 얘는 또 반등이 좀 나오죠. 완전히 기싸움이죠. 기싸움. 얘 반등 나오다가 다시 초전도체 저가 배수가 들어서 신성델타테크가 10%까지 또 올라서 버리니까 얘 다시 내려죠. 아주 지금 시장이 이 수급이 뉴스 하나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난리가 나고 있는 그런 시장 분위기입니다. 지금 테마주 쪽으로만 단기 자금들이 돌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외에 반도체가 오늘 악재가 하나 터지면서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반도체도 악재 터져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돈들이 갈 곳이 별로 안 보입니다. 지금 팔아버리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매수 좀 들어오지만 매도가 얼마 안 되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 2차전지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반도체는 지금 돌발악재가 하나 터진 상황이고 미국발 돌발악재 나왔죠. 중국 규제 한국도 좀 따라라 이런 거.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아주 강력하게 솟아오르던 테마가 좀 무너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너졌지만 또 모르죠. 이렇게 무너뜨렸다가 대주 팔든 말든 8월 30일 시간 많이 남았으니까 되면은 다시 뭐 대박이죠. 그러고 이제 들어올리면 또 올려지는 거죠. 자, 이런 분위기에 자, 웬만한 지금 종목들은 거의 다 파란색이 많이 보이죠. 하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투심이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투심이 좀 흔들리고 있고 여기에 또 이제 공매도들이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열심히 또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골드만하고 신현서 매도가 또 나오고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좀 들어오고 있다. 좋은 신호입니다.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1첩 이노베이션도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뭐 세력 마비죠. 한 2% 정도 내리나 1% 내리나 마음이다. 파나진 4.8% 얘도 세력 마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 쪽의 하락폭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배 3% 이상 하락을 하고 있죠.
박셀바유 18%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매도세가 강한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고, 지금 이 테마로 아주 급등하는 이런 쪽은 돈 놓고 돈 먹기입니다. 항상 돈 놓고 돈 먹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각오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원래 들어갈 때 테마주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많이 올라있는 상태에서 들어갈 때는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죠. 이 중에 한번 먹으면 상한가고 못 먹으면 상한가 마이너스 30% 플러스 30% 자, 홀이냐 짝이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뉴스 한 방에 얼마든지 묻을 수 있는 아주 약한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좀 불확실하죠. 불안정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뭐 이 정도 분위기로 진행이 되었으면 내일 정도면 이제 뭐 바이오 쪽으로 돈이 좀 돌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